How are you? 뷰즈입니다. 자, 오늘은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분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토리안! 무려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분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아주 개꿀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려 사이드헤드 vs 슬렌더맨. 여러분들 채널들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대결 바로 한번 감상해봅시다. 뽀뽀! 자, 진짜 병맛전쟁 캐릭터가 있네요. 숲속의 괴물, 뭐 소설? 아, 진짜 여기서 이제 소설 쓰고 있나 보구나. 아이, 근데 이 병맛전쟁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니까 뭔가 조금 웃기네요. 공포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렸다. 뭐야? 아니 여기 유명한 캠핑장이라고 해서 온 건데? 어? 아니 SCP 재단이 왜 여기서 나와? 야, SCP 대원들이 등장을 했는... 얘가 이렇게 크기가 컸나요? 자, 실례합니다. 잠깐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괴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자. 어이, 전 본 적이 없는데 쇼.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계속 불 꺼지는 와중에서도 소설을 열심히 쓰고 있는 상황. 뭐죠? 으아!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뭐야? 나무가 아니라 설마 사이렌 헤드 디디디 오이야 야 무빙으로 이걸 피하네? 쫓아온다! 사이렌 사운드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뭐야 저거? 아까 보였던 그 이상한 괴물놈인 거야? 아, 갔나? 아, 갔나 보다. 하지만 와우. 연못인가? 강인가로 빠져버렸는데요?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야간 등산을 즐기고 있는 등산족들. 야, 역시 이게 또 야간에 즐기는 응? 산책이 또 개꿀맛이잖아. 응? 야, 근데 요 숲에서 최근에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 있던데. 에이, 괴물이 어디다 그래. 잠깐만, 여기. 야, 근데 여기 길이 맞냐? 아유, 밤이라서 이게 헷갈려 죽겠단 말이야. 여기 잘 봐봐. 여기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사이렌 헤드 위치 확인. 어이, 뭔 소리야? 뭐지? 아,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아까 그 흰색 연못에 빠져서 슬렌더맨으로 돼버린 겁니까? 뭐야?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평화로워? 야, 니들 안 도망치냐? 슬렌더맨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오, 일로 와. 우와, 슬렌더맨까지 나왔다! 오!
와, 7년 전에는 굉장히 강력한데요? 와, 이거를 한 방 컷을 낸다고? 야, 야, 이거 뭐냐? 하지만 슬렌더맨까지 등장했고요. 뒤에 촉수 나온다! 아, SCP 요원들 등장했어요? 목표대상 발견! 목표대상 발견! 지금부터 확보 실시하겠습니다. 자, 사이렌 헤드. 지금 SCP 요원들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흥미롭네요. 자, 일단 사이렌 헤드는 확보 완료한 것 같습니다. 자, 끌고 가, 끌고 가.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약간 그 슬렌더맨의 일격 때문에 잠깐 기절한 것 같거든요. 오, 오, 야, 뭐야, 왜 이렇게 으스스해? 지금 사이렌 헤드와 예, 슬렌더맨에게 둘 다 죽을 뻔한 사람들인데 얘네 왜 이렇게 평온하냐? 야, 니들 죽을 뻔했어? 빨리 그... 설마 얘네들 자체도 슬렌더맨이 심어놓았던 거야? 야, 이 모든 건 슬렌더맨의 계략이었다. 무서워. 사이렌 헤드와 슬렌더맨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짜자,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연구시설 X12. 아, 여기가 그러면 거기군요. SCP 재단으로 끌려온 지금 사이렌 헤드인 것 같습니다. 예, 각종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요건 어떠냐? 에이, 내가 이것만은 안 누르려고 했는데. 요건 어떠냐 임마? 이거는 반응하겠지. 어? 방금 그 버튼 모든 생명체를 병맛전쟁화 시키는 네, 그런 버튼이었나 보네요. 갑자기 커요미가 돼버린 사이렌 헤드. 내 얼굴 내놔. 지금 본인 얼굴 강탈당해가지고 극대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아유, 아, 오늘 점심 맛있었네. 야, 잠깐만. 뭐, 뭔 일이야 이거? 와, 와, 너 뭐 했어? 이거 상태 왜 이래 이거? 아니 그, 아니 사장님 그게 말입니다. 저는 그냥 있는 버튼 눌렀을 뿐입니다만. 아, 이런 젠장. 얘가 연구소장인지 알았는데 신입이었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격리 실패하고 탈출에 성공한 사이렌 헤드. 여기는 어딘가요? 상남자의 드라이빙. 어, 날씨 좋구만. 아우, 예. 뭐야? 에이, 이놈의 고물체 진짜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저기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빨리 빨리 빨리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나 지금 차가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데. 그래? 그래? 지금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지? 야, 안 돼. 거기는 슬렌더맨 안 돼. 하하,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고 다시 한번 이제 슬렌더맨의 숲으로 돌아온 사이렌헤드거든요. 원래는 사이렌헤드 숲이었는데 지금 뺏겼어요. 슬렌헤드 냄새가 난다. 레이더 발동. 우와. 야, 이거 개사기인데요? 사람이 있었던 흔적도 남는구만. 자, 그렇게 사이렌헤드 이동합니다. 이렇게 슬렌더맨의 본거지로 온 사이렌헤드고요. 뭐야? 어? 이 자식 여기 있었구만. 감히 날 뒤통수를 쳐? 와, 노! 난 왜? 난 그냥 그냥 못뿐인데. 날아가 한번. 와, 야, 슬렌더맨 이렇게 보니까 멋있다. 오, 다시 한번 찌르고. 확실히 사이렌헤드가 움직임 자체가 빠른 건 아니야. 그 와중에 계속 순간 이동하는 슬렌더맨. 우와. 어디 갔다. 삥. 화가 난다. 이렇게 발동. 이 자식. 네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내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냐? 와, 잠깐만. 야. 아무리 그 싸우더라도 그 좀 거기를 잡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잠깐만. 거기. 슬렌더맨 의문의 심형행. 이거나 먹어라. 뭐야? 뭔데? 뭐야? 에잇. 슬렌더맨을 이 세계 차원으로 보내버렸는데요. 이러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자식 연명 나오지마. 얘도 조종당하고 있던 입장이군요. 아, 기본적으로 슬렌더맨이 정신을 조종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군요. 아, 얘네들도 다 피해자였습니다. 응? 그리고 그렇게 사이렌헤드는 사라졌지만 이 숲에서는 아직도 가끔씩 밤만 되면 이상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